저도 이렇게 로코를 되게 하고 싶어 했고, 또 대학생 청춘부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,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. 홍기 오빠가 워낙 잘해서, 그리고 요즘 그 인터넷 언어들이나 유행하는 거나 그런 재치 있는 농담들을 그냥 촬영 외에도 평소에 되게 많이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차열 이꼴 이용기예요. 제가 생각할 때는,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대본을 볼 때는 이거 괜찮을까 싶었던 것들도 막상 현장에서 맞춰보니까 너무 재밌게 그 이상으로 또 하게 되고, 또 오빠 워낙 그런 유행하는 것들을 또 많이 알아가지고 저도 많이 알려주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고, 오글거리는 대사들 사실 많아서 글로 볼 때에는 이거 내가 말을 뱉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, 막상 또 현장에 가면 또 나와요. 그 아무렇지 않게 네. 나오더라고요. 간질간질하고 막 오글오글거리고, 들으면 막 진짜 손이 다 오그라들 것 같지 않을까 싶었는데, 막상 들으면, 현장에서 들으면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셔서, 네. 또 아무렇지 않게 또 그냥 기분이 좋고,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네. 되게 재밌게 정말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 해주신다면?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본을 보면서 내가 이걸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었을까 했던 게, 이제 그 차율을 제가 차배우님 차배우님이라고 불러요. 네. 그거 자체가 약간 괜찮을까 싶었는데, 막상 촬영 들어가니까 또그 제가 계속 차배우 차배우 이렇게 부르게 되고, 또 하나는 저희 키스씬인데 거기서 오빠가 이제 되게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면서, 구나라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네. 되게 신선하고, 근데 오빠가 너무 그걸 담백하게 네. 촉촉한 눈으로, 오빠도 눈이 깊잖아요. 그 깊은 눈으로 촉촉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데, 네. 아 그게 되게 좋으면서도 약간 민망하면서도 약간 오글거리면서도 되게 신기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제가 이용기 씨를 안지 오래됐는데 이용기 씨가 귀가 빨개지면 지금 처음 보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